안녕하십니까. 2019년 게리직 한국사 풀이해드리도록 해설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볍게 총평을 하자면 그냥 뭐좀 제가 어지간해서는 화를 안 내는데 그렇죠. 이 문제를 갖다 보면서 좀 화가 났어요. 거의 이제 참담한 수준으로 나왔어요. 7급에서도 이렇게 출제된 적이 최근에 없어요. 그러니까 7급이라든지 뭐 기상직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렇게 출제된 적이 없는데 게리직에서 문제가 있다외로 출제가 됐네요. 이번에 근데 이게 또 한국사만 이렇게 어렵게 출제된 게 아니라 커밀도 같이 어렵게 출제가 됐죠. 그리고 이제 한 시간 동안 이 60문제를 갖다 푸는데 한국사도 어렵고 커밀도 어렵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요. 시간이 부족해서 이제 뭐예요? 그러니까 우군 같은 것도 같이 어렵게 느껴졌을 거고, 전반적으로 합격컷이 전년도 2018년에 비해서는 아마 20점 이상 떨어질 거예요. 대충 지금까지 상위권들 점수 취합해가지고 이제 느낌으로 이제 합격컷을 갖다 예측을 해보면 대략 60점 전후로 형성이 될것 같은데, 지금 이제 시험 직후라 가지고 상위권 성적이 완벽하게 안 모여져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확신은 못하는데 대략 그 정도 선에서 이제 형성이 될 겁니다. 전년도 이제 80점 중심으로 해가지고 85점 중심으로 해가지고 작년도 합격권이 형성이 됐는데 그거보다는 정말 많이 낮아질 거예요. 이제 뭐 시험이 어려우면 그뭐 나만 오른 게 아니라 이제 다 같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뭐한 60점대 이런 학생들도 이제 희망을 가지고 이제 좀 기다려 보십시오. 아마 실제로 이제 60점 부근에서 이제 합격컷이 형성될 확률이 높습니다. 더 낮아질 수도 있고요. 합격자들 대개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에 당황을 해가지고 꽈락나고 이래서 이제 빠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뭐 오히려 이제 요 60점보다 더 낮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높아진다고 해도 60점에서 많이 높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사 총평을 갖다 해보면 국사 문제도 역대급으로 이제 어려웠고요. 지금 보면 이제 뭐 상위권들이 60점대, 그리고 정말 잘본 학생들이 이제 뭐 70점대가 좀 있는데, 요 사람들은 이제 커트라인 형성보다는 그냥 최상위권 이런 느낌이고 있죠. 대부분 이제 상위권들 한 60점대 요 정도 선에서 성적이 이제 형성되고 있습니다. 60점대 중반 요 정도면 이제 상당히 합격권 중에서도 한국사는 이제 선방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되게 어렵게 느껴졌는데, 실제로 이런 어려운 시험을 갖다가 감당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지엽적인 내용 공부를 갖다 많이 늘려서 해야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어려운 시험일수록 기본에 충실한 게더 오히려 통하게 됩니다. 이 시험은 이제 이번에 되게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지식들 있죠. 그리고 좀 심한 지식까지 이제 섞어가지고 논리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 적어도 70점 이상, 그러니까 이번에 최상위권 점수 요 정도까지 이제 접근을 갖다 할수 있거든요. 한자를 갖다 못 맞춘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기본에 충실하게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어려운 내용들을 못 푸는 것들은 어쩔 수 없어요. 제끼고 확률적으로 접근하고 풀수 있는 내용을 갖다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해설을 갖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가나 유물 유적을 갖다 사용했던 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는 이제 그냥 거저주는 문제였죠. 가는 빗살무늬 토기 신석기, 그리고 나는 요거는 이제 지금 청동기 시대를 갖다가 대표하는 북방식 고인돌이죠. 시대를 물어보는 거니까 신석기와 청동기예요. 가 먼저 신석기, 농경과 목축이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졌다. 신석기에 대한 그 정확한 설명이죠. 농경, 목축이 전부 다 이제 신석기 때 시작됐고, 그러니까 점점 이제 이 비중이 커졌겠죠. 그다음에 이제 주먹도끼, 쓴배찌르개, 뚜루개, 찢개, 요거는 이제 구석기니까 X. 그리고 이제 나 한반도에서 주로 강가나 바닷가에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 강가나 바닷가에 주로 마을을 갖다 이루고 사는 거는 요거는 이제 신석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청동기가 아니라 X. 그리고 전문장인이 출연하여 사유재산 제도와 계급이 나타났다. 요게 이제 청동기가 되는 거예요. 요두 개를 갖다 가와 나라, 그리고 이제 기읍과 리을이죠.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정답을 갖다 골라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2번부터 되게 까다로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가 왕가 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면, 가왕이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서 누구를 갖다 구원하였다. 왜적이 물러났다. 이렇게까지 와버리면 이제 이 왕이 누군지는 바로 나오는 거예요. 기본 공부가 된 학생들은 바로 이제 광개토 대왕이 되는 거고, 나는 누구가 되는 거예요? 바로 신라가 되는 거죠. 그이 신라와 광개토 대왕에 대한 설명을 갖다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가 광개토 대왕의 왕호를 새긴 유물이 신라 왕도에서 출토되었다. 호명 그릇 되게 유명하죠.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왕은 아단성 등 백제 58성 700여천을 공략하였다. 지금 아단성이 중요한 키워드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시험 문제를 갖다 풀 때 있죠. 처음 들어보는, 만약에 내가 아는데 이게 뭔지 생각이 안 날 때가 아니라 처음 들어보는 키워드가 나올 때는 요거로 갖다 지우고 판단을 하라고 했어요. 광개토 대왕이 백제를 갖다가 공략하였다.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아시나을 갖다 한번 누른 다음에 광개토 대왕을 갖다 광개토 대왕이 북쪽으로 올라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니은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디귿번. 나국가는 포상팔국의 공격을 받는 가야를 구원하였다. 이게 여러분 처음 보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최신기출에서 이 선지를 갖다 소개시켜 드렸어요. 최신기출에서 뭐라 어떤 맥락에서 설명이 돼 있었냐면 포상팔국 팔국의 공격을 갖다가 가야와 신라가 함께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술이 되어 있어요. 그 가야와 신라가 포상팔국의 공격을 받은 걸 갖다가 여기서는 이 선지에서는 뭐 포상팔국의 공격을 받는 가야를 신라가 도와주었다 하면서 조금 이제 각색해서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리을번. 나국가는 외의 아스카 문화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나국가가 어디예요? 신라조국이니까. 신라가 외 아스카 문화의 형성을 주었다. 이거 정확하게 하면 틀린 거예요. 저도 이거 정답이 나오기 전에 확신은 못했는데 뭔가 이제 틀린 뉘앙스, 왜 틀렸다고 본 거냐면 아스카 문화의 형성에 영향을 준 그 나라는 삼국이에요. 정확하게 하면 우리 삼국의 문화가 아스카 문화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고 삼국 중에서 가장 아스카 문화의 형성에 영향을 준 나라는 어디다? 일본이 가장 많이 영향을 줬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디요? 고구려. 그런데 일본도 아니고 고구려도 아니고 지금 어떤 나라를 줘버린 거예요? 신라를 줘버렸죠. 신라는 깡촌이라서 신라 문화에 일본 관심 많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별로 없다고 했죠. 실용적인 기술 문화만 몇 개 들고 갔다고 했어요. 조선술, 축제술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가가 나와가지고 신라가 들어간 상태에서 아스카 문화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면 이거는 틀린 선지가 되는 겁니다. 삼국이 나왔다면 이건 맞는 거예요. 근데 신라가 들어갔기 때문에요. 백제가 들어가야지 정확한 선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번. 2번 같은 문제는 틀릴 수도 있어요. 적어도 이제 포상팔국 이 신기출 문제 내용으로 갖다 여러분 소화를 못하셨다면 요 내용에서 헷갈릴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삼국과 신라의 차례를 갖다 못 잡아가지고 이렇게 틀릴 수도 있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근데 그런 어려운 문제를 갖다 제키고 우리가 꼭 풀어야 될 문제만 풀더라도 있죠. 적어도 이제 뭐 한 70점, 65점 한 이 정도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한 70점 정도면 상당히 이제 그 고득점이거든요. 그 정도까지 끌어낼 수 있는 거. 그거를 갖다 잘해야 돼요. 많이 알기보다는 기본 지식을 갖다 활용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를 갖다 완벽하게 맞추는 거. 자, 가나의 사실로 알 수 있는 나라의 풍속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가 국왕의 죽음은 옷갑을 사용하여 장례를 치렀다. 옷갑 장례 이미 정리했죠. 부여의 새로운 키워드로서. 그 다음에 성책을 둥글게 만들어 그 모양을 마치 감옥과 비슷하게 만들었다. 감옥이 부여와 고구려의 차이점이라고 했어요. 부여는 감옥이 있고 있죠. 고구려는 감옥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 부여 얘기하는 거죠. 1번 머리 폭이 좁으며 남녀 모두 몸에 문신을 갖다 하였다. 최신기출 선지에서 이게 소개가 됐어요. 이게 사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걸 몰라도 상관없어요. 2번 부여에 대한 너무 유명한 선지가 나왔어요. 전쟁을 할 경우 소를 잡아 그 발굽을 살펴 기룡을 점쳤다. 일명 우제전복이라 부르죠. 그래서 2번 정답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거는 솔직히 3, 4번 볼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내가 문제를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으니까 3, 4번 한번 봐주긴 해야 돼요. 수혈, 혈자, 동굴혈자 나오면 어떤 나라라고 했어요? 고구려, X. 그 다음에 목각 무덤에 한편에 매달아두는, 그러니까 옹기솥에 쌀을 담아서 목각 무덤에 매달아두는 풍속은 옥저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2번 끌어낼 수 있습니다. 3번도 거저주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갖다 잘 맞춰야 돼요.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많이 맞추고 잘 맞춰야지 잘하는 게 아니라 맞춰야 될 확실한 문제를 갖다 우리가 챙기는 거, 그거를 잘해야지 점수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제가 방금 이렇게 설명했죠. 그 어려운 문제보다는 쉬운 문제 잘 맞춰야 된다고 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4번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찍으면 되는 문제예요. 눈에 틀리라고 엿먹으라고 내는 문제예요. 가 나도 되게 어려운 거고 있죠. 위두가 전진에 보낸 국서로 갔다가 제가 교재에 소개는 시켜놨어요. 근데 이거 안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내무랑 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시촌에 소경을 갖다가 설치한 것도 많이 안 중요해요. 이거 이제 지정왕 때 있는 겁니다.
그리고 1번 그리고 이제 요 사이에 있었던 사건들을 갖다 쭉 나열했는데 이 사건 하나하나가 전부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기출에서 안 다뤄주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전 수업 시간에 안 다뤘죠. 이 문제는 그냥 찍으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1번 있지 않습니까? 실직국 압독국. 아,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 요게 그러니까 요 진흥왕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진흥왕이란다. 요그 뇌물왕 이전이에요. 나머지가 요 사이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이런 문제는 솔직히 문제를 갖다 보면 시간을 끌기보다는 그냥 가볍게 쿨한 마음으로 있죠. 찍어주는 마인드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5번. 다음 구를 저술한 승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금 승려예요, 승려. 그리고 이제 이 승려와 관련된 설명에 쭉 보면 있죠. 선지를 갖다 우리가 완벽하게 알 필요 없다고 했어요. 완벽하게 알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 출제자의 함정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선지를 보면서 우리가 인상 깊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키워드를 갖다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뭐가 있냐면 기신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승려들에 대해서 배울 때 기신론이란 단어를 갖다 누구한테서 딱 한번 봤냐면 있죠. 원효한테서 봤어요. 원효한테서 대승 기신론 소라는 글을 갖다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기신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불교가 기본적으로 대승불교거든요. 그 대승 빼놓고 이제 기신론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원효와 관련된 거를 갖다가 끌어내는 거죠. 만약에 확신이 안올 수도 있어요. 확신이 안 온다면 여러분들 선지를 갖다 보시면 돼요. 대국통 누구예요? 웃기는 짜장. 그다음에 현장에게 신유학을 배웠다. 얘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원칙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 불교 경전을 사상을 하나의 원리로 회통시키려고 하였다. 원융 회통 사상 있지 않습니까? 원융 사상은 누구 거라고 했어요? 원융 사상은 의상이랑 관련돼 있고 원융 회통은 원효랑 관련돼 있다고 했죠. 그다음에 이제 또 제자 양성과 함께 교세 확장에 힘을 써 화엄 14차를 갖다 조성하였다. 제자 양성 많이 하고 화엄 사찰들을 갖다 많이 조성한 승려 누구 있어요? 의상의 라이벌, 아 의상의 라이벌이 난다. 원효의 라이벌 원효의상. 의상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원효 의상 그리고 원측 짜장이 나와 있어요. 누구랑 제일 가까워요? 대신론서 보면서 원효로 연결해 가는 겁니다. 국사는 좀 어려운 게한 단어가 조금씩 변형이 된다고 했어요. 요게 이제 단어가 변형이 되더라도 여러분 연결해서 끌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가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지금 공주 나왔죠. 그리고 이제 고왕, 우왕, 그리고 이제 공주의 아버지. 우리 이제 그 발에 고왕 나왔고 무왕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주가 나왔으면 무조건 이제 문왕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왕의 두 딸, 둘째 딸, 넷째 딸, 정해공주, 정효공주만 시험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문왕 제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서 옳지 않은 것을 갖다 묻고 있습니다. 자, 쉬운 선지부터 먼저 체크하겠습니다. 3번, 발에는 당으로부터 발의 국왕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요게 이제 문왕 때 있었던 일이죠. 원래 이제 발의 군왕이라고 불린 거는 처음에 이제 고왕이에요. 고왕. 그리고 이제 이 발의 군왕이 발의 국왕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게 누구냐면 문왕태라고 이게 세기출에 한번 소개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로 갖다가 이제 신기출에서 정리를 갖다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에서는 알록산과 사사명의 난이 일어났다. 요것도 이제 문왕 때 있지 않습니까? 수도 천도와 영토 확장과 관련된 배경으로서 당나라에서 일어난 난으로서 기출선지에 이미 소개가 됐어요. 3번, 4번은 일단 제껴야 되고 있죠. 1, 2번이 좀 까다로운데 1, 2번도 우리가 이제 충분히 논리적으로 추론해 갈 수가 있어요. 성왕 때 있지 않습니까? 성왕이란다. 성덕왕. 통일신라로 치면 성도왕 때 누구예요? 그러니까 고왕, 대조용히 나라를 갖다 세우고 역시 성도왕 때 무왕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 활동을 갖다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무왕의 아들인 문왕 있지 않습니까? 얘가 중대 후기부터 하대 초기까지 이제 활동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있죠? 하대가 신라 하대가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 중반기, 후반기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신라 하대를 갖다가 전반기, 중반기, 후반기로 나누는 기준은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갖다 기준으로 잡아달라고 했어요? 청해진을 갖다 건설했던 장보고 있죠? 장보고로 갖다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반기, 후반기, 중반기를 갖다 나눠 달라고 했어요. 장보고 이전과 이후 시대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반기, 중반기, 후반기를 갖다 나누고, 통일신라 하대의 전반기를 갖다 대표하는 왕이 누가 있냐면은 원성왕. 그 다음에 장보고 시기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왕이 누구냐면 흥덕왕. 그 다음에 장보고 이후에 가장 신라 아대를 갖다 대표하는 여왕이 누구냐면 진성여왕이 있다고 했죠. 일명 원흥징, 신라 망국 3등신이라고 이제 별명을 갖다 붙여줬어요. 지금 보시면은 원성왕 때 독서삼품가죠. 원성왕 때 독서삼품가. 그 다음에 흥덕왕 때 있지 않습니까? 흥덕왕 때 장보고, 그러니까 장보고와 관련해서 엔닌의 입당 구법 술랭기가 쓰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 문왕이랑 독서삼품가가 가까워요? 엔닌이 가까워요? 독서삼품가가 가깝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뭐 문왕이 몇백 년 살았다면 여기까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사람이 그렇게 오래 못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엔닌이 문왕 때 있었던 일이라면 독서삼품가는 자연스럽게 이 안에 포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은 이제 엔닌, 거리가 있는, 문왕과 거리가 있는 엔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까지 추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다면 이제 적어도 3번, 4번을 갖다 제끼고 있죠. 1, 2번을 갖다가 2분의 1로 이제 찍어야 되는 거죠. 추론을 할 수 있으면 맞출 수가 있고 추론을 갖다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 찍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건 너무 유명한 선지죠. 이 사료가 되게 어려운 사료예요. 어려운 사료라서 원래 이제 사료 강의에서 다루던 강의였는데 최근에 기출에서 이 사료가 나왔어요. 이 사료가 왜 어렵다고 하냐면 실제 이 사료의 정체에 대해서 이 사료가 제대로 설명을 못 해주고 있어요. 요 사료를 갖다 잘 보시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품계 높고 낮은 것을 논하지 않고 다만 인품만 논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삼 이상은 18품으로 나눈다. 시정 전식가가 원래는 인품과 간품을 갖다 같이 고려했다고 학자들이 평가하고 있거든요. 선지에서도 두 개를 같이 고려했다고 맞는 선지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 사료는 간품을 고려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인품만 고려했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료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만 우리 학자들은 시정 전식가 자체는 실제로는 있죠. 간품과 인품을 갖다 같이 고려했다 하면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삼을 갖다가 자, 담, 빈, 녹, 그 관복을 갖다 나누고 그 관복 안에 품계를 갖다 나눠가지고 이렇게 이제 전식가를 갖다 지급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 관복을 갖다가 나누고 관복에 따라서 품계를 나눠서 월급 주는 것 자체가 관등을 갖다 고려했다. 우리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사료 자체, 요 사료는 우리가 이제 미리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숙지를 해놔야 되는 거죠. 내용과 실질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료로서 이제 되게 유명한 사료였어요. 그래서 최신 기출 강의에서도 요 사료를 갖다 소개시켜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료가 바로 이제 시정 전식가. 전식가가 지금 보시면은 개경목문 역시개경 고려를 개창한 태조 때 역분전, 그 다음에 경종 때 시정전식가, 그 다음에 이제 목종 때 개정전식가, 그리고 이제 문종 때 경정전식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경종 때 만들어진 시정전식가, 그리고 이제 이 시정전식가에 대한 옳은 설명을 갖다 골라라 하면서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문종 때 그 제정된 토지제도, 문종이 아니라 경종 때죠. 그러니까 문종 나오면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광종 때 제정된 얘는 경종인데요. 근데 말을 잘 읽어보세요. 경종, 광종 때 제정된 사색광복제를 갖다가 참관하여 관직과 관계, 직관과 상관 모두를 대상으로 해서 관직과 관계도 지급, 관직과 관계도 지급 기준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정전식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정전식가가 우리 지금 앞에 본 사료에서는 관등 고려 안 했다고 했죠. 근데 실질적으로 학자들은 있죠. 관직과 관계, 관등을 갖다 고려했다고 해석하고 있어요. 3번이 지금 경정전식가에 대한, 경종 때 만들어진 시정전식가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사색공복제가 지금 광종 때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정확한 설명이에요. 기존에 이제 그 2019년도에 출제됐던 기존에 이제 신기출을 갖다 미리 푸셨다면 이 문제는 그냥 거저먹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제 성종 때 마련된 관료체제. 성종 때 마련된 관료체제를 바탕으로 해서 분국기준이 단일화되었으며 인품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직 중심으로 지급해야 했다. 요거 역시 문종 때 이제 경정전식가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 이제 8번. 다음 사실을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기욱이 어려워요. 기욱 빼고는 있죠. 전부 다 기본 내용입니다. 권율이 행주산성, 행주대첩, 임진왜란 때 행주대첩, 임진왜란의 3대첩 있지 않습니까? 일명 고양이 대첩이죠. 고양이 대첩. 한산도 대첩, 진주대첩, 행주대첩. 그리고 이제 휴정기 거치고 나가지고 나중에 이제 정유재란 일어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훈련도감은 휴정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원균이 전사하였다 나와 있죠. 7천량이죠. 이거는 이제 정유재란 때. 그래서 지금 기육을 빼고 니은, 티귿, 리을은 임진왜란, 휴전기, 정유재란 이렇게 돼서 자연스럽게 순서가 잡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순서를 갖다 우리가 넣어줘야 되는 거는 기육 이몽왕의 난인데, 이몽왕의 난으로 갖다 우리가 어디서 다루냐면 임진왜란 휴전기에 있지 않습니까? 반란들이 되게 많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 반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별로 안 중요하지만 이몽왕의 난이라는 게 있다면서 난 하나 딱 언급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걸 갖다 또 제가 어디서 언급을 했냐면 김동룡 있지 않습니까? 김동룡이 그 선조의 질투로 갖다 받아서 죽게 되는데 있죠. 김동룡이 이몽왕의 난에 동참했다는 명분을 해가지고 선조가 이제 김동룡을 갖다 죽이게 된다고 했습니다. 중요하게 난다는데 살짝 지나가면서 이제 이몽왕의 난을 갖다가 두 번 언급을 갖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휴전기 내에 들어가는 거예요. 휴전기 내 훈련도감이 먼저입니까? 이몽왕의 난이 먼저입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있지 않습니까? 니은, 디귿, 리울 순서대로 짜여진 게 있죠. 요거랑 니은, 디귿, 리을로 짜여준 게 1번이랑 4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있지 않습니까? 요 기역이 있죠. 기역이 맨 앞에,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전에 들어가는가 아니면 휴전기에 들어가는가, 요것만 구별하면 문제가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휴전기에 들어가는 거죠. 훈련도감보다는 뒤에 일어났나 봅니다. 요런 식으로 이제 하면 요 문제까지도 완벽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9번. 밑줄 친 가나 사이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달란이 환란을 갖다 일으켰다. 잔인하고 흉폭하고 그 다음에 짐승보다 못하고 그리고 이제 불법이라는 것을 알겠냐. 그들이 그 경유하는 곳마다 불상과 범서들을 마구 태워버렸다. 지금 그 이민족들 중에 있지 않습니까? 가장 잔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에 가장 가혹했던 이민족이 누구라고 했어요? 몽골이라고 했어요. 우리 문화유산들이 가장 많이 불탔던 게 두 번이 있어요. 한 번은 이제 몽골, 그리고 한 번은 일본이라고 임진왜란 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 두 시기에 불탔던 소실됐던 문화유산을 갖다 구별하는 방법이 쉽다고 했어요. 몽골 침략 때 불탔던 문화재들은 전부 무슨 종교와 관련되어 있다? 불교와 관련되어 있다. 왜 그러냐면 몽골 애들이 라마교를 믿었고 라마교가 불교랑 경쟁 관계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얘들이 불교 문화유산들이 아주 독하게 태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사료 자체가 이미 우리 기출 문제에서 정리가 되어 있는 사례예요. 몽골 끌어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옛날 현종 2년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면서 옛날 얘기를 갖다 끌어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현종 초기에 거란주가 크게 군사를 일으켜 와서, 그러니까 이제 현종 초기에 거란족이 쳐들어왔다. 거란 2차 침입 얘기하는 거죠. 거란 2차 침입. 그러니까 거란 2차 침입, 요게 시간적으로 먼저예요. 요것과 몽골 침입 사이에 있었던 일이 아닌 것을 골라보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 객관식 시험 문제는 완벽하게 알 필요가 없어요. 완벽하게 알기보다는 있죠.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 확실히 알아야 되는 내용을 갖다가 이제 적용해서 정답을 끌어내는 게 좋아요. 확실히 맞는 것 혹은 확실히 아닌 것. 지금 여기 보시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문제 은근히 쉬워요. 해인사 장경 판전을 짓고 8만 대장경을 소장하였다. 이거 일명 해무원 해가지고 있죠. 조선 전기에는 불교 문화유산들이 많아였죠. 가요. 별로 없다고 했죠. 왜냐하면 억불 정책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와 관련된 3대 문화재가 있다고 했어요. 해인사 장경판전, 무의사 극락전, 그리고 가장 유명한 원각사지 10층석타. 요게 조선 천기에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3번에 나와 있어요. 다른 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 없이 3번으로 가시면 돼요. 나머지 전부 고사에 끼어 있습니다. 다음. 자, 가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도 거저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 시험이 여러분 어렵다고 하는데 은근히 있지 않습니까? 거저주는 문제들이 끼어 있어요. 이 거저주는 문제들을 갖다 우리가 완벽하게 풀고 있죠. 그 다음에 2분의 1짜리 확률형 문제들이 있어요. 쿨하게 찍어줘요. 그리고 아까 4분의 1짜리도 하나 봤죠. 쿨하게 찍어줘요. 근데 그렇게만 해도 있지 않습니까? 70점 정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최고 득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지식들을 갖다 탐기해서 점수로 갖다 최고 득점을 끌어내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기본 지식들을 확실히 알고 이거를 갖다 이제 잘 응용해가지고, 확실히 알고 확실히 응용해가지고 점수를 끌어내는 게 있죠. 더 빨리 합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사료 지금 자칫 통감 나왔고 있죠. 그 다음에 삼국기 신라기 하면서 기, 역사를 구별할 때 기라는 단위를 쓰는 거는 우리 역사책 한 권밖에 없다고 했어요. 뭐냐면 이제 외기 이런 것들 나오는 거는 동국통감, 조선전기를 갖다 대표하는 동국통감. 그러면 이제 이 동국통감에 대한 가장 적절한 설명은,
단군으로부터 고려 말까지 역사를 편연체한. 지금 일단 시기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자 들어가는, 동자 들어가는 책들, 조선시대 때 동자 들어가는 책들은 이 이전 시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의 뿌리를 갖다 밝히는 책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동국통감은 우리 뿌리를 밝히는 내용, 그리고 이제 고려의 역사를 갖다 전부 다 통괄하는 이런 역사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 시기 설명도 맞고, 그 다음에 이거 기전체예요, 편연체요? 통자 들어가면 편년체라고 했죠. 시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1번 무조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신화와 전설을 포함하여 우리 역사의 신의사관으로 우리 역사를 신의사관으로 설명하겠다. 이건 무슨 책 설명하는 거예요? 삼국유사 얘기하는 거죠. 얘도 되게 유명한 역사서죠. 그 다음에 단군시대부터 고려말까지 역사를 갖다가 영사체 형식으로 정리하겠다. 영사체 처음 들어보죠. 여러분 검색하셔도 안 나와요. 영사체. 영사체가 뭐냐면 을풀영자 시 형식으로 소설을 했다는 거예요. 시 형식으로 소설하는 건 주로 어느 시대 때 했어요? 고려시대 때. 이게 제왕운기 같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면 맞는 선지예요. 근데 영사체 안 중요해요.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처음 보는 우리 단어가 나왔다. 그럼 어떻게 처리해라? 이거는 일단 지워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단군 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역사를 갖다가 정리하였다. 그런데 이게 맞는 내용이긴 한데 이게 더 맞죠. 그러니까 편집체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더 맞는 걸 갖다 골라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강목법의 입장에서 강목체 아닙니다. 이거. 그리고 이제 기전체도 아니고요. 그래서 정답이 이제 1번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거저주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제도에 대해서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평이 사사 나왔죠. 그러면 이제 고려 후기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쭉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문종이 나왔는데 문종은 고려 전기죠. 고려 중기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전중후기로 연결하면 전기, 전후기로 연결하면 중기 때 임금, 중기 때 임금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문종 때 도평이사사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문종의 제도로 갔다가 도평이사사에서 뭔가 좀 바꾼 거예요. 여기서 지금 보니까 일품에서 국품까지 산직에 이르기까지 우리 이제 문종 때는 산직 월급 안 줬죠. 그러니까 좀 바꾼 거예요. 바꿔가지고 이제 문종 때 만들어진 걸 갖다 좀 바로잡는 전시가 도평이사사 시기 조선 고려 후기 때 나왔던 토지제도 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경정전시가를 갖다 바로잡기 위해서 과정법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감이 안 잡히신다면 있죠. 선지를 갖다 읽어보면 대부분 과전법과 관련된 선지들이 서술이 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이걸 보면서 아, 이게 그거구나 하면서 끌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선지 쫙 나와 있죠. 기욱은 전부 다 들어가 있죠. 우리 기욱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는 효과적으로 접근하면 뒤에서부터 접근하는 게 좋긴 한데 문제 푸는 거는 이제 정석으로 접근해보죠. 일단 기욱은 보지 말고 있죠. 그 다음에 양반 관료층의 경제적 보장을 위해서 현임이나 퇴임을 막론하고 토지를 지급하여 있다. 과전법에 대한 설명 맞아요. 틀려요. 과전법이 이전 경정전시가랑 다른 게 전현직에게 다 줬다고 했죠. 그거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토지를 받았던 관리가 죽었을 경우 수신전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세습이 가능하였다. 지금 우리 과전법의 특징 중 하나가 이제 수신전이라는 거 생긴다고 했죠. 그리고 이 수신전이 실제로는 불법적 세습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갖다 낳게 되고 그러면서 직전법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수조권자가 직접적인 전조 수치를 갖다가 봉쇄하고 수조권자가 직접적으로 수치하는 거 세금을 갖다 걷는 거로 갖다 막고 납조자가 전제를 갖다 관리에게 납부한다. 지금 수조권자가 직접적으로 세금을 갖다 막는 제도가 뭐가 있었어요? 관수관급제 있었죠. 관수관급제 지금 과전법을 한참 설명하다가 갑자기 관수관급제가 나왔어요. 이거는 과전법에 속해요? 속하지 않아요? 속하지 않습니다. 과전법이 원래 있었고 이 과전법의 수조권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무슨 법이 등장하는 거예요? 직전법이 등장하고 이 직전법의 문제를 갖다 바로잡기 위해서 관수관급제, 그리고 관수관급제가 이 문제를 갖다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명종 때 가면 전면적 녹봉제 실시되면서 수조권이 폐지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저 한참 뒤에 또 다른 제도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앞에 이제 니은 디귿까지는 지금 다 맞았어요. 근데 리얼에서 틀리니까 정답이 이제 3번까지 간 거죠. 다음에 이제 12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것도 고쳐주는 문제죠. 지금 읽어보면 대부분 학자예요. 학자. 학교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양용구가 고갈되어 선비를 기를 것이 없다. 그래서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거를 갖다 설치하자 하면서 서막전을 갖다 설치했어요. 서막전 설치한 건 누구입니까? 안양. 충렬왕 때 안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하면서 이제 묻고 있습니다.
1번 송악산 아래 뭐 쭉 나오고 구제 나왔으면 해동공자 나왔으면 이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채충 얘기하는 겁니다. X. 그 다음에 주자가래를 도입하여 집에 가묘를 세워 조상의 위패를 갖다 모시고 제사를 지냈으며 동방이야계조. 동방이야계조는 누구예요? 별명 정몽주의 별명이라고 비교해서 정리를 갖다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원의 수도 망권당에서 뭐 망권당 얘기 나오고 요공패설 나오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이재영. 그러면 이제 정답이 될 수 있는 거는 4번밖에 없죠. 그 다음에 4번도 선명한 선지예요. 얘가 문묘로 갖다 설치했다고 했죠. 문묘가 뭐냐면은 공자의 영정 있죠. 그림을 갖다 가져와가지고 모셔놓은 공간이에요. 공자미 그 제자들의 이제 그림을 갖다 가져왔다. 그래서 성리학을 갖다 널리 전하였다. 이거를 갖다 가지고 이제 안양의 성리학 도입이라고 우리는 이제 평가를 갖다 하는 겁니다. 4번 명확한 정답이 됩니다. 빠질 곳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13번. 이건 어려운 거였어요. 요거는 이제 2분의 1로 찍는 겁니다. 일단은 이 문제에서 4개 선지를 갖다 판단해야 되는데, 기읍과 리을과 리을까지는 완벽하게 수업 시간에 이제 봤었어요. 대장도감을 갖다가 설치하고, 대장경, 조성을 시작하였다. 대장도감이 이제 설치가 된 게 강화도거든요. 요거는 이제 정확해요. 그 다음에 백운, 경안, 경안 화상이 편수란 직지심체 요절을 간행하였다. 요게 청주 흥덕사 충청도 쪽이거든요. 요것도 이제 쉬운 거죠. 근데 3번이 어려운 거죠. 3번. 가지산파. 근데 이거 모르니까 세모. 그 다음에 이제 백년사 결사 불교개혁을 위해서 백년사 결사 운동을 전개하였다. 강진만덕사라 해가지고 전라도에 있는 그 정약용 유배지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지역사에서도 다루고요.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맞아요. 그러니까 맞는 게 아니라 요거는 지금 강진 전라도 쪽으로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강원도 쪽에 있죠. 요거 틀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기욱 니은은 완벽하게 맞고 있죠. 그 다음에 리을은 틀렸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판단할 수 있냐면 리을 들어간 거 안 되고 그 다음에 기욱 니은 들어가야 되니까 안 되고 요 두 개 중에 이제 하나 찍어야 되는 거죠. 2분의 1짜리 쿨하게 찍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번 가나 주장을 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요것도 거저주는 문제예요. 가 여장 나왔어요. 여 나왔으면 누구로 빠집니까? 정약용. 그 다음에 이제 나 국가는 마땅히 한 집의 재산 쭉쭉쭉 쓸데없는 얘기 나오다가 영업전이라는 핵심 키워드 나오죠. 이익이 되는 겁니다. 정약용과 그 스승인 이익을 갖다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하면서 물어보고 있어요. 가 정약용은 우서는 유수원 우서랑 이름 비슷한 유수원이 썼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물정자 모양으로 토지를 골고루 나누어 주자는 정전제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게 정확한 표현 아니에요. 이거 틀릴 수도 있어요. 실제로 중국의 정전제라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요거를 갖다 좀 바꾸어 가지고 있죠. 바꾸어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게 실시하자는 게 정약용의 주장이었어요. 중국의 정전제 그대로 시행하자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일단은 뭔가 이제 정약용이랑 관련된 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나 자신의 조술에 실온과 허자 나왔어요. 실온과 허자는 있죠. 홍대용의 저자인 의사문답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되게 유명한 인물들이요. 사료에서 그리고 중국 중심의 뭐 세계 간의 호구성을 갖다 강조하였다. 부정하였다. 이것도 이제 홍대용 사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 신분에 따른 차등을 두어 토지를 갖다 지급하고 신분에 따른 차등을 두어 균전제를 갖다 실시하는 것은 유형원 거라고 우리 또 암기를 갖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 3, 4번이 완벽하게 틀렸어요. 2번이 완벽하게 맞는 선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90% 정도 가까운 선지이기 때문에 정답 2번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5번 이것도 솔직히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중립론 설명하면서 제가 두 번 설명을 했어요. 중립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중립론이 이제 이기 그 청주도기 이제 후반기에 중립론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있죠. 요게 실행이 됐다. 받아들여졌다. 안 받아들여지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중립을 갖다 주장한 적은 딱 한 번 있다고 했습니다. 고종이 러일 전쟁 직전에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중립을 갖다 선포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러시아 일본은 이걸 인정해줘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고 쏴버린다고 했죠. 그래서 중립론은 있죠. 러일 전쟁 직전에 일어난 거예요. 러일 전쟁 직전. 지금 딱 보면 이제 러시아 함대 공격, 러일 전쟁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러일 전쟁 기간 내에 일어나지 않은 것 물어보고 있는데 그냥 여기 중립 그 뭐예요? 그러니까 1번. 대한제국 정부는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면서 국
국외 중립을 선언하였다. 고종의 중립선언 얘기하거든요. 요게 러일 전쟁 직전에 있었다고 한 두세 번 언급을 했습니다. 요거로 갖다 완벽하게 알면 솔직히 이거는 더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저준 문제. 그 다음에 16번 갑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그런 것은 자 이게 읽어보면 있죠. 우리 농지개혁법이란 걸 알 수 있어요. 농지개혁법에서 원래 트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원래 트는 포인트를 주지 않고 있죠. 사료에 있는 그 사료 그 원형 그대로 문구들어 갖다 있죠. 네가 판단할 수 있냐 하면서 이제 문구로 갖다 줬어요. 이 기역 니은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러니까 기출 사료에 소개된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디귿 리을은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이요. 근데 읽어보면 뭔가 이제 이게 농지개혁과 관련된 내용이고 이게 상식선에 속하는가 속하지 않는가 그걸로 그냥 판단을 하는 거예요. 소유인의 명의가 명확하지 않은 농지는 정부에 귀속한다. 그리고 이제 농가가 아닌 자의 농지와 작용하지 않는 자의 농지는 정부가 매수한다. 이거는 기존 기출에서 기존 사료에서 계속 소개가 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분배받지 않는 분배받은 농지는 분배받은 농가의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고 가산으로 상속한다. 뻔한 내용 아니에요. 토지를 갖다 분배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그 가장의 명의로 이렇게 등록하고 그 다음에 그 재산을 갖다 또 후대에 상속하겠죠. 당연히 국가에 반납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에 있어서 농가라 함은 가주 또는 동구 가족이 농경을 주업으로 하는 독립생계를 영위하는 합법적 사회단체이다. 그러니까 이제 요 농가가 농사를 짓는 가족을 얘기한다. 이 말을 갖다 뭐 되게 좀 어렵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크게 이제 오류가 있을 만한 문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냥, 이거 크게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자, 다음에 이제 17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금 쭉 보시면 있지 않습니까? 관보 이런 게 나오고 국한문 그 다음에 신문이 나와요. 대황제 바로 이제 우리 그 고종이 황제로 불렸다는 거는 대한제국 시기죠. 대한제국 시기에 있죠. 신문으로서 국한문을 혼용한 신문 대표적인 게 그리고 딱 읽어보면 뭔가 좀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보수적이고 이런 느낌이 나는 있죠. 이런 신문 뭐가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일명 뭐예요. 그러니까 황제신문 해가지고 황국신문 있지 않습니까. 제국신문이랑 짝을 이루는 황국신문을 갖다 여러분들 떠올리셔야 되는 거죠. 그 황국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욱 경술국치 이후에 강제로 한성신문으로 바뀌어 발행되었다가 폐간되었다. 우리 신문 대부분이 경술국치 이후에 폐간되었죠. 그러니까 폐간되었는데 이렇게 이름을 바꿨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 다음에 천도교 기간지로서 창간되었으며 인민교육을 강조하고 반민족 행위 등을 규탄하였다. 이건 맞아요. 틀려. 이건 무조건 틀렸죠. 이건 뭐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5기에 만들어진 5기의 종교와 관련된 두 개 신문이 만들어진다고 있어요. 만세부로 갖다 얘기하고 있어요. 무조건 틀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98년 8월 창간한 일간지로서 개화 문명의 수용을 통해서 근대 사회를 갖다 건설하고자 국민 계몽에 주력하였다. 1989년도에 이 신문들이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독립협회 있지 않습니까? 독립협회 그 전성기 시기에 1898년 시기에 이 신문들이 만들어진 건 맞아요. 그런데 뒤에 설명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제 계몽이라든지 이런 어휘가 나오다 보니까 좀 보수적인 성격이랑 이제 좀 다른 거예요. 그게 확실하게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선지 보니까 1898년 9월에 창간되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8월에 창간되고 동시에 9월에 창간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창간은 한 번만 돼야 되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일단 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둘 다 틀린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둘 다 틀린다 안 돼요. 둘 다 틀리면 맞는 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이 구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맞는 거예요. 둘을 갖다 이제 경쟁을 갖다 시켜야 되는데 지금 요거는 뭔가 계몽의 느낌, 개화의 느낌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리얼은, 광무 정권이 표방한 구본 신참의 원칙에 따라 온건하면서도 점진적 개혁을 갖다 제시하였다. 우리 황국신문이 보면 그러니까 개신 유학자 있지 않습니까? 유학자 출신들이 주도를 했다고 하니까 얘들은 보수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개신이라는 측면, 뭔가 바뀌어야 되겠다는 측면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수적인 측면. 구본, 그 다음에 이제 신참, 요런 언어라 좀 더 매칭이 잘 되죠. 근데 솔직히 요 두 개는 엄밀하게 구별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많이 헷갈렸고 예상 답안을 할 때는 4번으로 했었는데 정답도 이제 4번으로 나왔어요. 뭔가 그 뉘앙스를 갖다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하나 고를 때 리을을 갖다 고르고, 그리고 요거 확실히 틀렸고, 그리고 아 이런 게 있었나 보다, 요건 확실히 모르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요거 세모친 거를 갖다 맞다고 처리하고 해서 기읍 리을로 정답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도 되게 어려워요. 결국 이제 디귿 리을에서 학생들 많이 고민을 했을 거고, 요것도 거의 2분의 1짜리 문제에 가깝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18번 마지막 문제예요. 마지막 문제는 또 보너스 문제를 줬어요. 되게 평이한, 우리 이제 기본 공부가 완성이 됐으면 저절로 이제 점수를 주는 문제를 줬습니다. 그게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문제 되게 어려웠는데 확률형 문제를 갖다 전부 2분의 1짜리 2분의 1로 찍고 있죠. 4분의 1짜리 4분의 1로 찍고, 그 다음에 풀 수 있는 것만 풀어도 있죠. 실제 70점이 넘게 나와요. 이런 문제 확실히 맞춰주고 어려운 문제를 갖다 확률형으로 찍어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려운 문제 낚여가지고 이런 당연히 풀어야 되는 문제 이런 데서 이제 실수로 가면서 점수로 깎이니까 70점 이하로 나오는 거예요. 항상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올 수 있다고, 그리고 어렵게 나오면 그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어렵게 나오면 이제 학생들이 실제 실력을 갖다 발휘 못하는 학생들이 대다수예요. 근데 그때 이제 침착하게 자기 풀 수 있는 문제 확실히 풀고, 제껴야 될 문제 제끼고, 요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이제 자기 실력보다도 더 높은 점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18번 침착하게 한번 접근을 해보면, 한국 독립당, 그 다음에 한국 독립군이 나왔어요. 그리고 북만주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한국 독립당에서 만든 한국 독립군, 그리고 북만주랑 연결된 독립운동 단체 해버리면 우리 참정신을 가진 혁신적 국민, 암기했었죠. 20년대 전반에 참정신 세계부가 형성이 되고 있죠. 요게 20년대 후반에 통합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북쪽에 혁신의회랑 그 다음에 남쪽에 국민부로 두 개 통합이 된다고 했죠. 요게 지리적 위치까지 담고 있는 암기공식이에요. 참정신을 가진 혁신적 국민, 요게 북만주예요. 요게 남만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만주에 있는 한국독립당 한국 독립군으로 연결되는 단체 혁신의회예요. 이 혁신의회에서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으로 연결된다고 히읗 잡아달라고 했고 있죠. 국민부는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으로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혁신의회 2, 3번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나번 보시면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조선민족혁명당 민혁당이 나중에 이름을 갖다 바꾸는 거죠. 요게 이제 중일전쟁 이후에, 그리고 이제 민혁당을 중심으로 통합에 찬성하는 단체들에 의해서 결성되었다. 민혁당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단체가 하나 등장한다고 했어요. 그게 이제 빨간색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조선민족전선연맹을 갖다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민혁을 중심으로 한 조선민족전선연맹에서 어떤 무장단체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무장단체가? 그게 바로 이제 조선의용대라고 했어요. 이 조선의용대라는 부대가 지금 보시면 민혁당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조직된 군사단체이며, 이걸 갖다 조선민족혁명당이라고 해도 틀린 게 아니고 있죠. 여기서 이걸 갖다가 조선민족전선연맹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다고 해도 틀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조선민족전선연맹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조민혁이었어요. 그리고 조민혁을 갖다가 민혁당, 민혁 이렇게도 부르거든요. 똑같은 단어예요. 단체이며, 일본은 화북으로 이동하고 김원봉을 갖다 버리고 대다수 부하들이 화북으로 이동해가지고 중국 공산군이랑 같이 활동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버림받은 김원봉이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한국 광복군에 흡수된다고 했습니다. 그래, 조선의용대가 중요한 이유가 뭐다? 우리 요 30년대 후반부터 40년대까지 독수료용대 5개 부대가 있다고 했어요.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조선의용대. 그러니까 아까 살짝 봤던 있지 않습니까? 30년대 전반에 활동했던 한국 독립군, 그 다음에 조선 혁명군, 얘들이 이제 만주에서 활동하기 힘들어가지고 해체된 다음에 중국 본토로 이제 모여가지고 이 본토 내에서 통합운동의 결과 조선의용대가 등장한다고 했죠. 요게 30년대 후반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부대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이 부대에서 40년대 있지 않습니까? 좌익과 우익을 갖다 대표하는 두 개의 부대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좌익 계열의 조선의용군이에요. 의용군. 그 다음에 이제 우익 계열의
이 한국 적혀 있네요. 한국 광복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독수리 의용제라고 있어요. 이 다섯 개를 갖다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지금 조선 의용대와 조선 의용군 경쟁시키고 있죠. 근데 이거 몰라도 지금 여기 승부가 나버렸죠. 정답은 지금 보면 2번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요런 이제 전형적인 문제, 요런 것들을 갖다 잘 챙겨주시면 있죠. 실제로 여기서 보면 확률형으로 접근하는 게 다섯 개 정도가 있거든요. 다섯 개를 갖다가 2분의 1짜리가 지금 3개인가 4개가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찍었을 때 한두 문제를 갖다 맞춘다면 실제로 한 70점 정도, 75점 정도까지 나올 수 있어요. 한 차를 갖다 다 틀린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갖다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이제 국사라든지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시험이 쉽게 나올 수도 있고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다시 어렵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되게 욕을 많이 들었고요. 출제한 위원들이.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뭔가 반성을 하고 좀 정상적인 형태로 내려고 혹은 좀 쉽게 나올지도 몰라요. 한번 이렇게 되게 어렵게 내가지고 욕을 갖다 많이 듣게 되면 보통 그 다음번은 좀 쉽게 내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가능성일 뿐이에요. 또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어렵게 나올 때도 항상 이제 기본에 충실하게 있죠. 기본 지식 바탕으로 해가지고 확실하게 내가 아는 것들을 갖다 이용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추론해가지고 정답을 갖다 찾아가는 이런 연습을 갖다 하신다면 있죠.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라도 여러분이 상위권의 랭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공부하면서 아낀 시간을 가지고 또 다른 과목들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과목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짧은 시간에 공부를 갖다 완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시험 보시면서 정말 이제 여러분도 저랑 마찬가지로 참담한 심정을 갖다 느끼셨을 건데, 그 마음을 갖다 이제 좀 가라앉히고, 일단 이번에 합격점이 분명히 낮아질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뜻하지 않게, 저는 지금 60점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더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50점 초반이라든지 뭐 더 낮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더 높아질 수도 있고, 근데 대략 그 정도 선에서 있죠. 아마 합격권이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